얘기하고 받은 건가? 아니면 그냥 두고 가신 건가? 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오늘 드디어 공개하는 건데 사실 이 친구는 제가 데리고 있는지 거의 한 4-5개월 정도 되었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분양을 갔다가 다시 저한테 온지 4-5개월 정도 됐는데 치료가 사실 잘 안 돼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 눈 보이세요? 이 친구가 지금 눈을 못 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님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수입이 온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수입이 되어왔던 친구 중에 이 친구랑 동배 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온 친구 바로 이 친구인데요. 이 친구랑 지금 이 친구랑 크기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도마뱀들은 이제 소화체계가 좀 사람이랑 달라서 며칠에 한 번씩 먹어도 되고 먹는 거에 따라서 성장 속도랑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에 좀 달라지는데 이 친구는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서 지금 이렇게 아성체 말 준성체 초기화 된 반면에 이 친구는 아직도 크기가 못 크고 있어요. 우선 이런 친구들은 아마 제 생각엔 끝까지 눈을 못 뜰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이마저도 좀 많이 큰 겁니다. 이 친구가 쫙 베이비 사이즈로 되게 오래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맨날 먹여줬거든요. 먹여주고 하면서 극진한 사랑을 주니까 어느 정도 성장을 한 건데 근데 이 친구 보면은 아주 그냥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이 정도로 비어디 드래곤이 먹성이 좋은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너무 그런 거 아니냐? 좀 작작해라. 이 친구도 같이 온 친구입니다. 이 친구도 좀 잘 많이 컸어요. 했으면 네. 사육장을 바꿔줘야 될 정도로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컸습니다. 레드 윗볼릿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제 하이퍼 트랜슬 제로였는데 눈을 우선 치료를 계속 해주고 해도 계속 눈곱이 끼고 눈을 못 뜨는 게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럼 치료 좀 한번 해봐야겠죠? 정우 형이 뭐? 이거 어제 가져온 거라고? 네. 아 사진 한 장만. 아이고 입 벌리는 거 봐. 이렇게 얼굴이 많이 부은 친구를 또 얘기하고 받은 건가? 아니면 그냥 두고 가신 건가? 얘기하고 받으신. 얘기하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사실 여기 고름이 많이 차 있고 염증이 차 있는 건데. 저희가 치료를 한다고 해서 100% 살아가는 건 아니고 아마 이런 개체들을 저희가 받고 있는데 아이고 그치 입에서 저렇게 나오지. 자 아이고 저 친구는 치료를 하는데 조금 피도 나오고 조금 다른 애들보다 좀 심각해서 보여드리긴 좀 힘들 것 같고요. 우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평생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제가 받았으니까요. 아까 개코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리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더 이상 제가 생물 케어를 도와드리기는 하지만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동물병원에 가시는 게 맞고요. 보통 이러한 친구들은 제가 하루 이틀만 봐드릴게요 라고 했다가 다시 연락하니까 부채든 이 친구도 이제 제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거의 반년 정도 했나? 근데 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가 좀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물 불려서 할 건데 얘가 이거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이제. 네, 이렇게 하고 온욕 즐기고 눈에 있는 이물질 빼고 약 바르고 또 밥 먹고 밥은 먹여줍니다. 스스로 사냥도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기특한 녀석이긴 해요. 근데 제가 항상 근데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눈 치료를 함에 있어서 애들은 이제 속꺼풀이 또 있어요. 눈꺼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거를 잡아 떼시면요 얘처럼 돼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물질이 꼈다 해서 벌렸더니 안에 하얀색이 있어서 뗐더니 그게 속꺼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시 복구가 되지 않잖아요. 아이고 되게 싫어하네. 살짝만 하자. 이거 안 하면은 이게 눈이 계속 붓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워낙 싫어하더라도 조금씩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고 너무 안타까운 친구인데 이거를 제가 언제까지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와 이게 이물질이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거를 빼줘야지. 현재 눈은 못 뜨고 장님이 될지언정 염증이 안 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제거를 조금씩이라도 해줘서 방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속꺼풀 떼시면 안 됩니다.
하얀 막 같은 게 있거든요, 사실. 이게 하루 이틀이면 얘는 계속 생겨요. 이게 제가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는 얘가 자주 생깁니다. 눈물이 자주 나더라고요. 그렇다고 감기거나 기관지염이어서 이렇게 염증이 나는 게, 이물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뭐 6개월 동안 그랬으니까요. 여기 벌려보시면은 이렇게 쟤는 눈이 있잖아요. 하얀 막이 있었는데 그 막을 뜯어버리셔가지고 얘는 이제 눈꺼풀이 없어요. 그래서 눈물이 자주 나는 거기도 해요. 눈이 살짝 부어있죠? 그래도 대견하게도 눈을 뜨려고 하고 잘 보이지 않는 눈으로 사냥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약간 조금씩 희망을 갖기도 하고, 아, 눈이 좀 괜찮아지려나, 그런 상상을 하기도 하고. 보시면은 눈을 뜨잖아요, 그쵸? 하지만 하루 있으면 다시 눈이 뿌옇게 되면서 뜨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그래도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는 점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지만 꾸준하게 조금씩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도 여전히 제대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잘은 안 보이겠지만 양쪽 눈을 뜨고 있는 게 보이시죠? 벌써 눈물이 고인 게 보이세요? 이래서 계속 이물질이 쌓입니다. 많은 분들이 포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왜냐면 이제 직장 생활도 있고 학교 숙제 뭐 하고 싶은 것들을 하다 보면은 친구들에게 조금은 소홀해질 수가 있잖아요. 네, 이 친구가 오른쪽 눈이 잘 보이니까 저런 식으로 오른쪽 눈으로 보려고 머리를 돌린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방식을 찾은 거죠. 이렇게 먹지 않을 때는 먹여주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입을 벌려서 먹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잘 안 먹으면은 먹여줍니다. 보통은 제가. 자, 근데 먹죠. 다행이다. 이거를 매일매일 하면서 느낀 거지만 생물들도 아프면은 자기 나름대로 아픈 대로 또 적응을 하기도 해요. 되게 웃겨요. 네, 이런 식으로 자기가 추측해가지고 또 사냥을 합니다. 예. 네. 좀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야, 한 마리만 더 먹자. 힘내서. 옳지. 보이세요? 제 마음을 알아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먹여주면서 제가 1년이고 2년이고 평생을 이 친구를 한번 관리를 하면서 성취까지 기어보는 게, 뭐 다 컸을 때도 눈을 과연 못 뜰지 그것도 의문이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말하는 여러분들과 말하는 약 2분 3분 사이 가량 동안에 눈이 다시 뿌얘졌습니다. 아, 병원을 한번 가봐야 되나. 야, 이거 한 마리만 더 먹자. 세 마리는 먹어야지, 큰 걸로. 그치? 힘내라. 떼주는 거 힘들다. 안 떼줄 거야. 옳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눈이 안 보이는, 눈이 불편한 상태라고 보면은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물체가 있고 배는 고프고 뭐 그런 상황이라면 덥석 물고 먹을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보면 이 친구와 저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는 습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두 마리를 먹고 나서 잘 안 먹네요. 그리고 동물병원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하실 거예요. 동물병원 가서 치료하셔야죠. 당연합니다. 동물병원에서 처방해온 약도 있고요. 그거를 이제 복용하고 그 약을 처방을 해서 눈에 계속 넣고 있지만 그거는 안약일 뿐 수술이 있지 않으면 눈 안에 있는 이물질을 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계속 조금씩 빼주고 이물질을 제거해주면서 그 안에 있는 이물질도 같이 딸려오길 바라고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도 다행히도 살이 많이 안 빠져서 다행이에요. 배고플 때만 잘 먹어요.